준비한 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핏기를 제거하세요. 핏물이 잘 빠질수록 고소하게 부쳐집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최대한 수분기를 제거하세요. 설탕 반 스푼, 소금은 그보다 조금 적은 한 작은 스푼, 후추 반 작은 스푼에 맛술 한 스푼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. 핏기가 빠진 고기 한쪽 면에 만들어둔 양념을 발라줍니다. 이때 말랐던 고기가 촉촉해진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. 찹쌀가루나 밀가루, 부침가루를 취향껏 준비해서 손질해둔 고기에 양쪽 면에 잘 묻혀주세요. 달걀은 체에 받쳐 알끈을 제거합니다. 소금 한 꼬집으로 밑간을 해주세요.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예열이 되면 중불로 낮춰서 준비해둔 육전을 노릇하게 부쳐주세요. 고기가 얇아서 잠깐만 부쳐도 잘 익고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. 다진 마늘 한 작은 스푼에 설탕, 고춧가루, 참깨, 식초 한 스푼씩과 간장 두 스푼으로 찍어 먹는 장을 만드세요. 알려드린 대로 준비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계란물만 입혀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세요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